자, 동급 시세 검색을 해봐서 찾아보세요. 약 한 2-3만 키로대가요, 5,200-2,300만 원에 판매 중인 차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도요, 저는 그냥 제 채널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요가고객 판매 안 할 겁니다. 저희 채널 보신 분들만, 나중에 안 보시고 다른 데서 구매하셔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반갑습니다. 썸타 구독자 여러분. 자, 대박인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완전 인기 굉장히 좋은 차량으로 준비했고, 입고되는 순간 지금 제가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 저희 채널을 구독을 해주시고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한테 또 저희 또 감사하잖아요. 예, 주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시세는 약 한 2-300만 원대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5,000만 원대하고 4자, 5자랑 4자랑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4,000만 원대로 오늘 그냥 가버릴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최신형 렉서스 ES 7세대 하이브리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썸타 구독자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전 세계 1등 하이브리드, 그 중에서도 가장 최신형 모델, 그 중에서도 연식 키로수 정말 짧은 녀석으로 오늘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매물이 귀한 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게다가 이 차량 화이트 앤실레 베이지 조합으로 굉장히 컬러 조합까지 좋고요. 연식 키로수 짧은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연식 키로수는 짧고요. 금액은요, 확 낮춰봤습니다. 왜냐면 이건 제 채널이잖아요. 제 마음대로 팔아도 되는 겁니다. 자,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최초 등록 2020년 7월에 등록한 2020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가 35,000km로 굉장히 짧은 키로수 유지 중에 있는 차량입니다. 자, 516 또한 올 양호 받았고요. 사고 유무도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렉서스 ES300H 슈프림 플러스 등급, 또 가장 인기 좋은 등급의 차량이고요. 오늘 준비한 금액은요, 서운해하지 않을 금액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전 세계 1등 하이브리드 렉서스 ES 외관 실내 함께 할게요. 자, 차량 보시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차량 전면부 모습 보여주세요. 자, 남녀노소 불구하고 이 차량을 싫어하실 분들이 있을까요? 요즘 트렌드에 하이브리드의 1등인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 인기는 어딜 가나 굉장히 좀 좋아요. 그런데 유독 색상이 굉장히 좋죠. 화이트 앤 베이지, 게다가 연식 키로수 막 3만 키로대다 이래버리면 사실 너도 나도 와, 다 들어옵니다. 막 그 영화 보셨죠? 들어와, 다 들어와요. 이 차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색깔이 요즘 중고차 다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금액이 진짜 잘 안 떨어져요. 예. 그래서 물량 공급도 좀 적고 수요는 많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외관에 정말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7세대는 이렇게 그냥 차가 도로에서 싹 지나가고 딱 횡단보도에서 렉서스를 딱 마주하면 한번 누구든지 고개를 돌아봅니다. 그만큼 외관의 디테일은요, 살아있어요. 전면부에 굉장히 큰 그릴 모습이 이 7세대로 넘어오면서 이 디자인의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헤드라이트도 좀 더 세련되고 날렵해지면서 순정 LED 헤드램프 전방 센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입고가 되는 동시에 제가 지금 막 촬영을 진행 중이긴 한데요. 아직 광이 내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주 깔끔합니다. 근데 곧 끝나고 광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우측 외관 상태 보셔도 휠 한번 보여주세요. 휠도 지금 아주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고요. 키로수대가 뭐 3만 키로대 보니까 타이어 트레드도 괜찮더라고요. 트레드도 상태 좋고, 이렇게 이 헤드라이트에 투톤하고 크롬 느낌 보여주시면 외관의 디테일을 좀 더 살려주고 있고요. 상단에 선루프도 이렇게 포함된 모델입니다. 잠깐 이렇게 실내에 시트 한번 보여주시면, 렉서스에서 물론 이렇게 베이지가요 많지가 않아요. 뭐 6세대는 더 많이 없고요. 7세대로 오게 되면 거의 대부분 좀 무난한 색상을 많이 정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실내 조합 이렇게 베이지로 또 적용된 모델은 중고차에서 또한
플러스. 네. 그래서 플러스 1점. 후면부로 오겠습니다. 자, 렉서스의 ES300H 후면부 모습. 약간 모델들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외관은요, 어떤 모델이든 계속 진화를 합니다. 왜? 또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신상 모델을 내잖아요. 그래서 명품도 그렇고 계속 신상 런칭을 할 때 히트를 팍팍 치는데, 렉서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꾸준해요. 예. 뭐 5세대, 6세대, 7세대 꾸준히 그냥, 예, 역사가 또 길기 때문에 8세대가 나와도 꾸준히 인기가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 포함되어 있고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대가 넘어가면서 트렁크 공간이 점점 넓어지거든요. 이건 뭐냐면 그 하이브리드에서 기술력이 좋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약간 한국차랑 좀 비교하긴 그렇지만 국산차 대비해서 트렁크 공간 사이즈가 굉장히 넓습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상품 개선이 이런 부분에서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외관의 고급스러운 디자인, 그리고 연비, 최강 연비를 느낄 수 있는 오늘 렉서스 최신형으로 준비한 차량, 준비한 판매 금액 4,990만원에 오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급 시세 검색을 해봐서 찾아보세요. 약 한 2-3만 키로대가요, 5,200만원에 판매 중인 차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도요, 저는 그냥 제 채널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요가고기 판매 안 할 겁니다. 저희 채널 보신 분들만, 나중에 안 보시고 다른 데서 구매하셔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이 실내에 들어왔고요. 인테리어 너무 좋죠. 예, 인테리어 너무 좋고. 자, 실내 상태 또한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옵션 말할 거 없죠. 옵션 굉장히 좋죠. 자, 도어 쪽에 이렇게 메모리 시트 1단, 2단, 3단 들어갈 거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윈도우 버튼. 자, 그리고 자, 전동 사이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시트는 전동 시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위쪽에 버튼들이 있는데 VDC랑 이렇게 주행 타입 바꾸실 수가 있어요. 스포츠, 노멀, 에코. 그럴 때마다 계기판에 또 색깔도 달라요. 계기판도 굉장히 하이브리드 딱 느낌으로 고급스럽게 포함이 되어 있고, 자, 렉서스의 아주 고급스러운 핸들. 핸들도 와인 색깔로 이렇게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요, 반자율 주행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 이 차량 옵션도 굉장히 좋네요. 자, 상단에 차량에 선루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시트 한번 보여주시면, 시트 뭐 완벽에 가깝죠. 예. 자, 하이패스 블랙박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자, 아날로그 렉서스의 고급스러운 시계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아래쪽에 이렇게 각종 버튼들, 오토 에어컨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런 버튼들도 굉장히 좀 세련되네요. 엔진 스타트 버튼식이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열선 핸들, 뒷좌석 커튼까지 다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차키도 이렇게, 자, 고급스러운 렉서스 차키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EV 모드, 홀드 기능, 오토 홀드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중고차 평점 9.5점 이상인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렉서스 ES 차량 함께 했고요. 오늘 준비한 판매 금액 4,990만원입니다. 자, 전액 할부 및 탁송거래 가능하겠죠? 뭐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상단의 대표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썸타라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